유럽에다가 수출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안정성 보고서를 대행해드리는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한국 제품들의 이런 유명세가 날로날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분들이 많이 오시긴 했지만 조금 상황이 안전한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유럽 시장은 처음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진출을 하시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안정성 보고서를 받아놓으시고 유럽 시장에다가 발을 들여놓으시면 후에 유럽에서 이름을 알리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저희 회사에서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어도 있기 때문에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체코, 폴란드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바이어 매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을 할 때는 한국 제품이 너무 품질이 좋은데 유럽에는 너무 이렇게 유럽 시장은 너무 생각을 안 하셔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바이어 네트워크를 조금 더 많이 구축을 해서 정말 저희가 좋은 제품들을 선별을 해서 정말 한국의 좋은 제품들로 한국 K뷰티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